안녕하십니까. 저는 평화의 나무 합창단입니다. 어제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49제였고요. 오늘 50일째입니다. 처음 들어보는 노래를 들으셨을 텐데요. 부가연동 사람들이라는 노래입니다. 지금은 이 세상에 있지 않은 한 청년이 부가연동이라고 하는 곳을 거기서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있었는데요. 그 청년이 세상에 지금은 없습니다. 그 청년을 그리워하는 친구들이 부가연동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노래입니다. 저희도 갑작스럽게 참사에 희생된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드렸고요. 그 다음에 불러드릴 노래는 사랑합니다입니다. 어제 유가족들 뵈니까 뭐라고 할 수 없이 엄청난 슬픔과 참담함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. 얼마나 괴로우실까요? 아직 우리의 갈 길은 멀어 보이는데 이분들의 심정을 저희들이 어떻게 어떤 말로도 위로해 드릴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쓰러져간 청년들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또 남아있는 유가족분들을 사랑합니다. 또 이 자리에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찾아오신 여러분도 사랑합니다. 그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를 부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